아니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뉴스는 시작 전에 항상 떨려요. 아. KBS 제3라디오 정오뉴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 멋있다. 저기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책기획위원장에 와, 근데 연우가 진짜 반했나 봐요. 이제서야 아빠도 아, 일을 하긴 하는구나라고 이제 교부 기획조정실장 ASA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BAT 등이 인스타그램 등을 올린 게시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5분 연속면 4분 57초 아니면 58초 끝나십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이었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2시 5분입니다. KBS. 와, 어머, 이렇게 끝내야 돼요. 아, 정성이었어. 수고하십시오. 와, 그리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다음 진행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빠가 들었어. 아, 근데 확실한 건 연우가 아빠한테 잘했어. 확실히 반했어. 그러게, 아, 그러려고 아빠 일터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아빠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빠 멋있었어. 멋있었어. 저 한마디로 진짜 출근하고 싶더라고요. 말해봐. 좀 더 세게 말해봐. 아빠 멋있었어. 엄마가 멋있어? 아빠가 멋있어? 아니, 아까까지 좋았는데. 아직도 엄마가 더 멋있어? 지금 조금 생각해보더니 지금은 조금 아빠가 아 지금은 조금 아 그런 됐어요 지금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아이 그 정도면 됐어요 네.